여신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녀. 김희선이 6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신의를 통해서인데요.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죠.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는 이분이. 그래서 말씀도 많으시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아니, 상대적으로 여기 여자 배우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촬영할 때 보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말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말이 많아지고. 예. 네. 근데 네. 얘네 말 얼마나 많은데요?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라는 김희선. 하지만 그녀가 내뱉는 대사의 반 이상은 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촬영 분량 중에서 거의 반이 제가 욕을 해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욕을 심하게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욕하는 김희선이라 어째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김희선의 색다른 모습이 기대되는 드라마 신의는 오는 13일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